아침 8시에 일어나서 지금 아침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침부터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한인마트. 어제 소식을 전해 들은 바로는 한인마트에 마스크가 입고됐대요.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해서 뭐 겸사겸사 장도 보고 오려고요. 마스크 입고 이겁니다. KN95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KN95가 중국산인데 차단율이 95%인가 그래. 내가 알기로는 한국의 KF94만큼 그래도 이제 차단율이 괜찮아서 그것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먹고 싶은 게 호떡. 호떡이 너무 먹고 싶고요. 순대국도 너무 먹고 싶고. 하나도 안 들려. 뭐가 먹고 싶다는 거야? 거의 9시 오픈인가? 8시부터 9시는 시니어 복권이. 한인마트도? 응. 줄 엄청 서 있는 거 아니야? 몰라, 우리 여기 지금 한 달? 한 달 넘게 안 갔었지. 외부 외출을 우리가 자제했지, 거의. 그러니까 나 일 나가는 거 외에는 자기는 계속 집에 있었고 나도 쉬는 날은 계속 집에 있고 정말 먹을 게 떨어졌을 때만 마트 한번 갔다 오고 그랬잖아. 뭐 사람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1인당 마스크 한 개 리미트 제한을 해놔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살 수는 있을 거. 아, 날씨 진짜 좋다. 장난 아니다. 줄 섰어. 마스크 사려고 더 줄 섰나봐. 와, 대박. 와, 빨리 가서 줄 붙었어. 줄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 9시 20분에 도착했는데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스크를 살 곳이 없긴 없나봐요. 나 이렇게 기다릴 줄 몰랐고 겉옷도 안 갖고 왔지. 날씨가 지금 쌀쌀해요. 그래갖고 차에서 제 잠바를 홍부인한테 입혔습니다.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제 잠바예요. 패션 테러고. 1인당 한 개로 제한을 해놨어도 오늘 다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마스크 때문에 줄 서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장보러 왔는데. 아니야, 아니야. 입장 제한이 있어서. 아. 근데 아침에 이렇게 줄을 섰다는 건 마스크야. 이제 문 앞까지 왔는데 저희 앞에서 끊겼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열려라, 참깨. 완전 칼바람 온다, 칼바람. 아, 요거 지금 흘리는 거 뭐예요? 고객님들과 직원의 안전거리 유지를 위하여 매장 내 고객 숫자를 제한하오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근데 추워. 저희 한 25분 만에 들어왔습니다. 내 잠바 입어서 웃겨. 홍부인이 사야 될 목록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와, 이런 건 언제 나왔대? 농심 수미역 건면 녹색면이야. 맛있겠다. 근데 얼마야? 10.99. 마스크를 그냥 여기다가 비치해놨네. 카운터에서 따로 파는 줄 알았는데. 이거? KN95 이거다. 699? 미쳤어. 와, 예상보다 너무 비싸다. 우리 두 개 챙겼지 이거? 응. 마스크 챙겨놨어요. KN95는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일회용치고는 너무 비싸서 그냥 안 살려고요. 한인마트 역시 휴지가 없습니다. 유아용 뭐 세정티슈랑 뭐 물티슈는 있네요. 많이 장 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실 담았는데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게 세일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는 H마트고 한남으로 이동해서 한남에서 또 장을 보려고요. 와, 지금 저희 나오면서 직원분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마스크가 다 나갔대요. 우리가 들어간 시간이 한 10시였으니까 1시간도 안 돼서 오늘 판매할 수량은 다 판매됐나 봐요.
여기 빵 사러 갔는데 빵집 사장님이 여기 이렇게 줄 선 거 처음 본다고. 지금 한남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줄을 서 있네요. 여기도 마스크 파나? 저기 여기도 마스크 팔아요? 안 팔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아, 오늘 금요일인데 네. 딴 때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우리처럼 H마트에서 마스크 하고 일로 장 보러 오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두부가 한남에서밖에 안 팔아. 이게 H마트에 없어. 그치? 만주, 만주. 호떡만두가 유행인 것 같아. 호떡만두? 어, 맛있겠다. 4,000씩이래, 4,000씩. 근데 그거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먹고 싶으면 먹어. 괜찮아, 나 백수니까. 나 안 먹고 싶어. 그래. 3팩에 12불이래. 고등어? 3개씩 들어있는데, 어. 생선도 먹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간 고추가 매운 것 같아. 장 보고 들어오니까 12시. 밥 먹을 준비하니까 1시. 이야,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구나. 오, 맛있겠다. 먹읍시다요. 오, 맛있어. 음지막한 놈으로 안 넣은 거냐. 속까지 다 따뜻해? 맛있어? 응. 예전에 먹었던 거랑 양념이 좀 틀린가? 좀 크게 자른 것 같아. 예전에 되게 좀 더 잘게 잘랐었거든. 맞아. 우와, 이거 살다 잘했어.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맛있어.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 그래요. 자기 매워? 매워. 자기 위해 준비했어. 오, 입안이 후끈후끈해. 생크림이랑 딸기잼 들어있지? 아, 매워. 삐용삐용. 불났어요. 어. 입에 불났어요. 아, 매운데 맛있다. 맛있겠다. 재료 가져오세요. 여기다 다 먹을게요. 자기 나와줘요.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생강물 넣었어? 너 생강차 마시던 거. 야, 단순 노동에도 좀 가네. 뭐 전단지 같은 거 접어갖고 뭐 봉투 안에 넣는 알바가 있었어. 그것도 내가 제일 속도 빨랐고. 급식 업체, 도시락 업체. 내일에서 이제 도시락 뚜껑 닫는 속도도 내가 제일 빨랐고. 여중 가서 도시락을 그 급식을 날랐거든? 박스 막 한 3개, 4개를 이만한 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약간 바닥바닥한 납치만 있어. 방수대는. 그거 딱 하고 이제 들고 딱 가면 이제 중학생들이 막 달려와서 막 쪽지 주고 막 그랬어. 뭐라고 써있어? 밥 좀 만들달라고? 사실 이걸 저으면서 몇 번 저었는지 누가 어떻게 세울 거야? 근데 왜 400번이야? 세봤나 누가? 저으면서? 그러게. 근데 400번만에 안 된대잖아, 다들. 응, 400번은 너무 내가 봐. 먹고 싶어요. 3분 지났습니다.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돌려야 돼. 말씀하시는 순간 4분
됐습니다. 자,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어. 오, 보여? 우와, 어. 보여? 어, 보인다. 보여. 여기 어. 튄 게 보여. 역시 나. 물엿도 한번 400도 넣어봐. 어떻게 되나 궁금해. 이 정도가 지금 자기가 딱 좋아하는 정도. 맞지? 섞여야지 난 좋아. 우유랑. 그러니까 이 정도. 설사한 것 같아. 어? 저희 흥부부의 두 번째 달고나 커피. 갑자기 흥부인이 먹고 싶다고 하고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짜란 짜라란 짜란 짜라란 짠짠짠 짜자잔. 와, 곱다 고와. 아, 자기 표정 찍어야 되는데 찍으면 안 돼? 안 돼. 어, 써. 딱 봐도 너무 진해 보이긴 하다. 응? 안 써? 어, 내 입맛이 이상한가? 약간의 쓴맛이 있긴 한데 그 단순의 그 조화가 있어 지금. 아, 그래? 약간 쓴맛이 좀 더 강하긴 한데 맛있어. 근데 그럼? 이거 비율 어떻게 만들었어? 잘했어?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아, 그래? 저번에 만든 건 너무 달았거든. 어? 맛있네? 그지? 어.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날씨 좋네. 차가 엄청 크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오늘 어묵 남은 거, 어묵 그 저기 어저께요 자기 우동 끓여주고 남은 거. 어. 그래서 어묵만 건더기만 건져내가지고 어묵 볶음밥에 오징어 젓갈. 국물 빼고 건더기만 해가지고 볶음밥 하려고. 어, 국물 버리는 거야? 버리지 말게. 국물 버리려고? 아, 건더기만. 국물은 볶음밥에 같이 국물 먹으면 되겠네. 어, 그럼. 어, 그래. 국물을 왜 버려? 어, 그 깜짝 놀랐네. 커트 커트. 뭐가 커트야? 촬영 감독은 나야. 커트는 내가 해. 어, 파 볶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오뎅 들어갑니다요. 제가 요리하는 동안 나는 키친 타월을 갈게요. 뭐 보이는 거? 흥부인이 보인다. 아들 같다. 나는 언제부터 탄수인이 되었는가 느껴지나요? 내 사랑. 나의 하트 시그널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빠지면 성적만 거든. 맞춰보세요. 올해는 다 잘될 것이니. 실버 버튼 받고 싶다. 내가 만들어줄까? 아까 한인마트가 가까운 거. 오징어 젓갈 한 반년 만에 먹는 거 같아. 낙지젓 먹고 싶었는데. 왜 막 먹부리고 싶어. 기름기 좔좔 광천김. 야, 좋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흥부인이 말이죠. 집에 있을 때 그냥 내추럴하게 있을 때는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해요. 촬영을 못하게 해요, 자기 얼굴을. 내가 막 예쁘고 하면은 맘껏 찍으라고 할 텐데. 내 눈은 다 예뻐. 흥부인이 어제 새벽에 자다가 아 맞아 엄청 울었어요. 우는 소리에 제가 깼거든요. 진짜 흐느적흐느적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꼭꼭 소리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꿈꿔서 그래요. 꿈꿔서 꿈에서 막 되게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울었어. 꿈을 정말 잘 꿔요 흥부인이. 진짜 눈 감고 이제 잠이 한 5분 10분 안에 잠들잖아요. 그럼 바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꿈꾸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 밥 한 술 떠봐. 흥서방은 잘 때 가끔 저를 발차기 할 때가 있어요. 한 두 번 발길질 당해가지고 자다가
와 진짜 아팠어. 아파서 깬 적 두 번 있잖아. 그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내가 정말 꿈에서 싸울 때 꼭 그래.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이거 밥도 담백하니 맛있는데? 그치? 어서 나오세요. 산책해야지. 소화시켜야지. Secondhand, I felt a bit forgotten. Not your plan, but now the days of silence outgrow the fun things we have done. But tell me, do you wanna carry on? Plants don't grow.